안녕하세요, 다니엘룩입니다. 드디어 12월 월간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동생이 11월에 바빠서 월간 캠핑을 같이 가지 못했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 벌써 12월이 끝나가는 시점이 되어가서 가자고 열심히 꼬셔서 12월 월간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12월 월간 캠핑으로는 밀양 얼음골 캠핑장으로 왔습니다. 명당이라는 2단지 10번에서 캠핑을 하였습니다. 이번 월간 캠핑에는 새로 산 터널 필도어 620으로 피칭했습니다. 화이트 하우스의 블랙 실내라는 저의 드림 하우스를 여기서 이뤄봅니다. 싱그럴 텐트라 결로가 심할 것 같아 방수포를 깔아주었고 이 방수포는 쿠팡에서 구매했습니다. 터널 세팅을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동선 낭비 없이 쓸 수 있을까를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결정한 최종 피칭은 이렇습니다. 저의 터널 피칭은 주방공간, 생활공간, 수면공간 이렇게 해서 사용 중입니다. 오피스와 솔리드탑, 수납용 박스를 사용해 디귿자 모양으로 주방을 만들어주고 중간에는 캠프 25S를 두고 서큘레이터를 설치해 난방 효율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먹고 놀고 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하드탑 라지와 체어를 설치하고 필도어 텐트는 폭이 좁다 보니 사바나 체어는 사용하기가 조금 과한 느낌이 있어서 보통 체어 1과 체어 2를 사용했습니다. 수면 공간 세팅은 야침으로 세팅했고 야침 세팅은 헬리녹스 코트 1을 사용 중이며 코트에 목포를 깔아주고 자축 매트를 원래 깔아주는데 자축 매트를 우리 집 귀한 따님이 찢으셔서 보수를 해야 하는 관계로 스타벅스 컴포터를 깔고 침낭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야침인데 왜 바닥에서 자냐고 생각이 드실 텐데 코트 레그를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8만원짜리 코트 레그를 12만원이나 주고 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아직 사지 못했습니다. 헬리녹스야 제발 코트레그 좀 팔아줘라. 세팅은 이 정도 설명하고 이번 캠핑하면서 극동계 테스트를 해볼 겸 해서 캠프 10까지 해서 투난로 시스템을 돌려봤습니다. 캠프 25 하나만 돌려도 텐트는 25도 정도 되는 온도로 효율이 좋았지만 완전히 영하로 떨어졌을 때를 생각해서 캠프 10까지 돌려보았습니다. 캠프 25와 캠프 10을 풀파워로 난방 시에는 실내 온도가 33도가 넘어갈 정도로 많이 따뜻했고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와중에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중단하여 한 33도 정도로 생각되고요. 난로 두 개를 최소로 해서 틀어주니 27도 정도가 되고 서큘레이터는 하나만 돌렸을 때 기준이고요. 투난로 시스템을 구성하니 짐 패킹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 단점이 있지만 아직 뒷자리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널널한 미니멀 캠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텐트 세팅을 마치자 말자부터 김치전부터 구워줍니다. 그리들 하나 샀는데 정말 캠핑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1차전은 김치전을 구워먹고 동생이 텐트 스트링을 마무리할 동안 2차로 항정살을 구워먹어줍니다. 그리고 3차전으로 오리고기를 또 구워먹어줍니다. 그리고 4차로 난로 위에서 호떡을 구워줍니다. 이렇게 캠핑만 가면은 살이 쪄서 돌아오는 전설의 캠퍼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늦잠도 자고 기분이 좋아서 아침부터 밀키트로 산 부대찌개를 끓여 먹습니다. 햄이 부족할 것 같아서 프랑크 소세지를 샀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밀키트를 처음 사 먹어보는 저는 너무나 맛있어서 이제 밀키트도 가끔씩 사 먹을 것 같아요. 먹고 놀다 보니 퇴실할 시간이 점점 다가와 정리를 시작해줍니다. 이때까지 정리하는 걸 한 번도 안 찍어서 이번엔 꼭 찍겠다 하면서 이번 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정리하는 건 대충 한 30분, 텐트 포함하면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 이 정도면 아직 미니멀 맞죠? 암튼 이렇게 해서 12월 월간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 크리스마스 캠핑 많이 가실 텐데 바람 많이 부니까 즐겁고 안전한 동계 캠핑 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룩이었습니다.